앞에 있는 음식 모형을 보면 배가 고파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해요? 배고픈데 지금. 그게 밥 먹고 싶어. 아니,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게 보여. 아, 그런 건 좀 있죠. 훨씬 네. 더 뭔가 이게 진짜 같고 정말 뭔가 이렇게 윤기 막 자르르르하고 그렇잖아. 네, 맞아요. 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은 맞아요.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모형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정말 정성스럽게 해놓죠. 초밥 같은 건 진짜 초밥 같아. 맞아요. 그게 그 예전에 TV에 그 만든 장인들 나와갖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좀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예술혼을 넣어서 그런 거 오히려 그런 걸로 만든 게 더 진짜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먹을 수는 없지만 더 진짜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레인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무가 아닌데 더 나무 그럼, 같다. 그럼, 이런 그거지. 느낌. 약간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재질을 기타에다 쓰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울림과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또, 뭐 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어쨌든 그 재질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씩 그 익어간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 에이징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무가 가장 선호되는 기타 재질인데 근데 이 우리가 레인송 기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니 나무보다도 훨씬 더 나무 같은 소리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좋은 기타 소리 좋은 기타 소리 하이엔드 기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온습도에 정말 강하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좋은 기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더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맞아요. 네, 그런 기타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게 이제 블랙 아이스 모델이었는데 좀 솔직히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저도. 이거 뭐야? 막 이러고 또 시작했다가 설득당해버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가격대를 좀 더 올려서 2깡째 레인송 우리 깡 시리즈 하고 있죠. 깡이 있는 기타 뭐 물에다가 쳐박아도 비를 맞아도 네, 뭐 극지방에서 뭐 열대 우림까지 어디에 있어도 전혀 문제없는 맞아요. 심지어 골프를 칠 수 있는 아니 골프는 못 치고 네, 골프채와 같은 그라파이트를 그렇지. 사용하고 있는 그러지 뭐 말자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좀 나무가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나무 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단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완전히 지난 시간에 해소를 시켜줬던 그런 기타. 오늘은 이제 아티스트 시그니처입니다. 알페트웨이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알페트웨이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잘 아는 기타리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이거 덕분에 찾아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그런 컨츄리와 핑크 스타일을 하시는 기타리스트 알페트웨이입니다. 약간 셀틱 느낌의 그렇죠. 독특한 느낌 뭐 아이리시라든가 네, 뭐 그쪽 느낌의 연주곡을 막 되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잠깐 들어봤을 때 네, 그런 느낌 있는 핑크 스타일을 하시는 기타리스트 알페트웨이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앞세 APS-E 앞세. 네, 앞세 모델 할인가가 327만 6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325만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블랙 아이스와 거의 같은 가격.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7.5cm, 약간 작은 기타입니다. 무게는 1.82kg로 역시 가볍고요. 두께는 102mm. 7프렛 뒷둘레를 봐야 되겠죠? 12프렛에서 만납니다. 네, 7프렛 뒷둘레는 75mm. 오케스트라 모델 컷어웨이 OM바디입니다. 그라파이트 상판에 그라파이트 축구판, 피니쉬는 UV 프로텍티브 우레탄 세틴 토바코 버스트 컬러입니다. 요거는 내기 카본 그라파이트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SGV510Z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 우리가 그 하이엔드 기타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 고도의 은색 모델입니다. 헤드 너트는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는 44.5mm로 넓고요. 네, 지판은 합성 수지 컴포짓이죠. 컴포짓. 네, 스케일 길이는 645mm. 프리앰프 LR백스 스테이지 프로 앤썸.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프로 앤썸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이것도 역시나 근데 보면은 약간 쇠 재질 같아 느낌이. 얘는 조금 더 그래도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통기타의 느낌. 왜냐면 그 아까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무늬가 엄청 카본 섬유가 막 진짜 보이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뭔가 도색을 해놓은 느낌이어서 그죠? 근데 또 약간 그 느낌을 되게 무슨 저기 오래된 고철의 고철의 녹슨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의 동 같은 네, 느낌 맞아요. 트루사트 느낌 살짝 나고요. 네. 그 느낌이 있네요. 자,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소리 같아요.
제가 막 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막 때리고 있어요. 네. 근데 다 받아주네. 네. 다 받아주네요. 정말 사운드가. 튼튼한 기타입니다. 튼튼해요. 네. 아. 그죠? 약간 소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기타 크기가 좀 작기 작아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나무의 그런 느낌이 그냥 납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통기타 같지 않아? 네, 그냥 통기타죠. 이게 뭐 그라파이트인지 뭔지 밖으로 가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저는 앰프가 더 좋네요. 기본 소리보다. 네. 앰프에서는 확 열리고 기타 작은 티가 별로 안 나고 진짜 잘 받아주네요. 잘 받네요. 네. 막 때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팍팍 때리는데 밸런스가 엄청 좋은 느낌이에요. 더 좋아요. 그냥 소리보다 좋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광수 가겠습니다. 광수. 작으니까 오히려 작은 기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앰프 사운드가 작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앰프 사운드가. 네. 알겠습니다.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광수 들어봤습니다. 광수. 확실히 넓은 느낌을 이 그냥 기본 사운드에서는 못 주는데 맞아요. 앰프랑 같이 섞었을 때는 이게 맞아요, 전혀 좁다라는 느낌이 안 될 만큼 맞습니다.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수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이미 레인송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충격받았다는 이제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오늘 2강 한다. 오늘 2강 한다. 네, 이게 뭐 알겠습니다. 깡이 있는 기타예요. 네. 나무보다 더 나무 같은 나무 아닌 너. 뭐야? 네. 점수 몇 되면 8.5,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아무래도 그 작은 피지컬에서 오는 그 약간의 우리가 그, 일반 기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저는 점수를 내린 거는 뭐
그래파이트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렇죠, 그냥, 기타. 그냥 기타가 작고 사운드가 맞아요. 좀 좁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점수를 낮게 드리는 거죠. 저번 시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파이트의 영향은 없어요. 그 저번 시간에 처음에 딱 했던 그 스트로크 맞아요. 그 느낌이 좀 남아있어서 맞아요. 얘가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냥 둘 다 네,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드려도 똑같았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라파이트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레인송 오늘 좋네요. 2강째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3강 해야죠. 레인송 빈티지 VDR1000N2 모델. 나 이게 조금 궁금해. 요 모델 왜냐면 가격이 엄청 비싸. 빈티지가 들어갔잖아. 네네네. 이건데 그쵸. 여기에 빈티지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떤 소리가 나올까? 그건 좀 궁금해. 이게, 아니 무슨 빈티지한 그래파이트라는 이게 뭔 그러니까. 소리야? 네. 다음 시간에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만 7천원. 비싸. 비싸네. 네, 다음 시간에 레인송 오늘 준비한 마지막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